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컨텐츠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여드리는 신비 아파트 컨텐츠는요, 바로 신비 아파트 이야기 시리즈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신비 아파트에 등장하는 귀신들을, 뭐 귀신의 유래라든지 게임에서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뭐 등등, 그리고 작품 내에서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은 메인 보스, 예, 그리고 메인 귀신들, 좀 유명한 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신비 아파트 이야기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두둥둥, 바로 지하국 대적입니다. 자, 먼저 지하국 대적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게임에서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이 지하국 대적 같은 경우는 신비 아파트 시즌1의 메인 보스, 메인 빌런입니다. 일단 뭐 생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좀 괴이하게 생긴 그런 귀신입니다. 시즌1 23화, 24화에서 등장하는 친구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귀신들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엄청난 힘을 사용한 능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흡수한 능력으로다가 적을 두들겨 패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비 아파트 이야기 시리즈 지하국 대적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그 전에 지하국 대적 같은 경우에 원래 있던 귀신건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지하국 대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 요괴거든요? 원래 지하국 대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뭐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해요. 가운데 얼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한국의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에 등장하는 괴물이라고 해요. 한국 요괴이자 다양한 설화에서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 애초부터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하국 대적이라는 이름답게 다른 데에서 등장할 때도 보스로 나오나봐요. 다른 이야기에서는 머리가 9개 달린 거인, 혹은 그냥 단순한 신통력을 지닌 강한 도적으로. 이거 원래 그냥 이야기에 따라 사람으로 좀 묘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봐요. 국내에서는 지하국 대적에 대한 다수 비슷한 설화들이 존재하며, 또 명칭이나 능력이 상당수 일치하며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다른 이야기에서도 능력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괴물 퇴치와 권선 징악을 다루는 스토리에서 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사한 이야기는 꼭 지하국 대적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죠.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참교육당하는 그런 스토리들은 상당히 좀 흔한, 예, 그런 플롯입니다. 특히 한국 몬스터 설화 중에서 보스급 괴물에 해당하는 위치를 차지하는 귀신 중에 하나이다. 그냥 태생 자체가 보스네요,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하국 대적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름에 걸맞게 얘는 원래 굉장히 강력한 놈이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지하국 대적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 시작하기 앞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다 보니까, 혹시나 신비 아파트를 나중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다, 재밌게 안 본 상태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뒤로 가기를, 예,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비 아파트 본편 21화에서 좀 살펴보시면은, 강림이가 8마리의 귀신 수집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왜 8마리의 악령들을 모았냐, 바로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죠? 엄마가 왠지 좀 이상해 보였던 이유, 바로 이 강림의 엄마 몸 안에 지하국 대적을 봉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강림의 엄마도 유명한 좀 퇴마사인가 봐요. 지하국 대적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얼굴이 없습니다. 아직 이 현실 세계에서 실체화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힘이 완전히 해방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강림의 엄마를 만났나 봐요. 강림의 엄마가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는 내가 상대할 사이즈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지하국 대적이 현실 세계에 해방이 되고 나면은 그냥 지구 멸망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에 지하국 대적을 봉인시켜버리고 맙니다. 아, 그래서 강림이가 그전에는 굉장히 밝았던 성격이었는데 지하국 대적 때문에 이렇게 강림이가 좀 성격이 되게 다크다크하게 변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구하기 위해 그 8마리의 귀신의 힘을 모아 지하국 대적을 소환을 하는데, 아이고 이거 뭐 상대가 안 돼요. 싸우다 보니까 이겼나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그 정도의 힘으로는 지하국 대적을 무찌를 수가 없어 라고 뒤를 보는 순간 짜자잔, 제국 대적 왔어요. 강림이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두들겨 맞고, 엄마도 강림이를 그것도 구하기 위해서 지하국 대적과 싸우는 모습인데,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집을 좀 뒤져보다가 바로 우리 도깨비 신비가 지하국 대적을 못 찌를 수 있는 핵심 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신비 아파트 내에서 지하국 대적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대천사였어요. 이것이 바로 대천사 시절 지하국 대적의 모습인데, 얘가 그게 좀 인간들이 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힘을 쫙 모아가지고 안되겠다, 인간들 쓸어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신한테 들켜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너 안되겠다, 응 너 대천사 박탈이야 해가지고 대천사를 지하로 떨궈버려요. 그래서 얘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래 안되겠다, 내가 힘을 모아가지고 신 당신을 내가 박살 내주겠어. 지하의 보스들을 혼자서 싸워가지고 싹 다 흡수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뭐 대마왕 지하국 대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힘이 해방된 지하국 대적은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멸망할 수준까지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단의 비기를 강림이가 발동합니다. 바로 신비를 봉인을 시켜서 지하국 대적을 없애려는 그런 방법인 거죠. 하지만 완전히 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신비가 천계의 신이 너가 여기 아직 올 때는 아닌 것 같아, 다시 내려가 라고 해가지고 신비가 그동안 숨겨왔던 힘을 그대로 발동시켜가지고 뱀! 뚫어가지고 지하국 대적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하국 대적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좀 빠르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난 지하국 대적, 내가 바로 어둠의 왕이다. 내 힘이 완성되는 그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전형적인 마왕, 뭐 최종 보스의 대사죠. 그 신비 아파트 시즌 1의 최종 보스고요. 아까 그 지하국 대적 같은 경우에는 지하국에서 살며 뭐 여자를 납치하거나 보물을 훔쳐가는 약간 뭐랄까 약간 도둑이나 잡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신비 아파트 내에서는 모든 악귀들이 섬기는 왕이자 진정한 암흑의 왕이라는 마왕 그 자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국 대적 같은 경우는 악귀를 먹어치울 때마다 점점 커지고 강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요만하지만 몸은 이렇게 거대해지는 기이한 형태를 띠는 게 이런 이유였네요. 모든 악기들을 다 흡수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던 거예요. 지구에 필요가 없는 존재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간들을 싹 쓸어버릴 힘을 키운 건데, 신이 야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왜 시키지도 않은 짓 하고 있어? 인간들을 전부 없애버려야 합니다, 신님. 자신의 생각을 망설임 없이 밝힙니다. 그래서 지하국 대적을 지옥에 떨어뜨렸고요. 그래서 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지하국 대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인 거죠. 현재까지 신비 아파트 세계관에서 지하국 대적보다 강한 존재는 신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요. 애초에 설정 자체가 모든 귀신을 섬기는 왕이다 보니까 밸런스 파괴 수준인 거죠. 지하국 대적은 인간이나 귀신의 힘으로는 완벽히 물리칠 수 없다. 그를 없애기 위해선 인간도 귀신도 아닌 강력한 영혼의 희생이 필요하다. 신이 자신 뜻대로 사람을 돕기 위해 세상에 내려본 존재, 즉 도깨비 에걸스 신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림이가 신비를 봉인시켜서 결국에는 신비의 힘으로 지하국 대적을 물리치는, 소멸을 해버리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이야기 시리즈 첫 번째 편 지하국 대적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긴 했고 그동안 게임 내에서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감흥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얘가 그래도 최종 보스구나, 오히려 그 힘이 좀 과소평가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하국 대적이랑 그 보스들을 싹 다 모아놓고 붙으면 누가 이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얘는 사기급의 파워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도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환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사연 절절하거든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